아예 처음부터 그냥 담을 용기에다가 재료를 다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민 양념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국간장 한 작은술 정도만 여기에 설탕 가볍게 넣어서 조물조물해서 예, 특히 이제 미역 부분에 여기에 물을 부어주시고 지금 세 컵이에요. 물 세 컵. 예, 물 세 컵. 먼저 밑간만 아, 해서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식초. 식초는 얼마나 넣어요? 식초는 세 큰술 정도 넣어주는데 약간은 새콤한 맛을 좋아한다 하면은 네 큰술까지. 네, 저기 뭐 두 배 식초 아니죠? 네, 두 배 식초 아니고. 네. 기호에 따라서. 네네네. 네. 제일 중요한 네. 식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일반적으로는 양조 식초나 아니면 사과 식초 네. 사용하시면 무난하고요. 특히 이런 냉채 같은 거 먹을 때는 사실은 사과 식초를 사용해 주시면 약간 그 특유의 그 사과 향이 같이 돌아서 더 좋아요. 오늘은 제가 간을 멸치액젓으로 잡을 거거든요. 까나리 액젓 물론 쓰셔도 네. 되고 그래서 색깔이 너무 짙어지면 안 좋으니까 약간만 넣어주세요. 요게 젓갈인데 요거 세 큰술이에요. 자, 요게 이제 핵심인데 매실청이에요. 아, 매실청 들어가는구나. 매실청 두 큰술. 넣어주시면 전체적인 이 풍미를 굉장히 좀 좋게 해주고 요 마늘은 사실은 선택적으로 넣고 싶으면 넣고 그냥 나는 마늘 향 안 내고 싶으면 안 내셔도 괜찮아요. 아니면 즙으로만 내주셔도 되고 그래서 한 작은술 정도 살짝만 넣어줄게요. 요 깨도 조금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아 얼음 네, 아 참 너무 맛있겠다. 벌써부터 지금 맛을 알겠습니다. 지금 어떤 맛일지. 알고 나면 쉬운 요리였는데 맞아요. 어렸을 때 마치 엄마가 마법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거 이거. 잠깐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맛있는 미역 오이냉국이 나왔어요. 그렇죠. 자 이렇게 해서 정미경 요리연구가님의 미역 오이냉국이 완성됐습니다. 알토란 포인트는요. 첫째, 재료에 먼저 밑간을 한다. 둘째, 멸치액젓과 매실청으로 냉국의 감칠맛을 살린다.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미역 오이 냉국을 검색하세요.